규현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가족이죠, 그렇죠?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 나왔는데 가족이에요. 가족이 빨리 금방 되네요. 예, 예, 예. 여유가 느껴집니다. 예. 규현 씨 그때 두 번 출연해서 가족 이후에 예. 규족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. 규현 규족법이라고. 예, 규현 가족법. 예. 자, 발라드의 감성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예성 씨 부탁드립니다. 실패. 규현. 연구 제명. 자. 맞아요. 안 들려. 전 뒤에도 또 두 글자 나올 거예요. 규현 씨 원하는 것이 아, 네. 저를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갔습니다. 야, 고맙다. 2019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 아니야, 이게 우리가. 그럼 가면은 되게 막 누가 보고 싶고 그럴 거예요. 사랑하는 사람이. 예, 예. 이거 제 사진인데요. 이거 아 근데 이게 어? 진짜 이게 야, 어떻게 이게 진영석. 와 이게가 아니라 이것이 와 진짜 이게 그래 이거였어. 이때 받을 때만 해도 가지고 있었구나. 이 형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라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은 스케치북에서 노래하지 않으면 굳이 제 모델 아예 안 찾아보시잖아요. 그래도 간만에 기회를 주셔서 예, 예, 예.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. 제작진에게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케치북의 가족 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조금 더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 규현 씨 축하합니다.